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림법사입니다. 아,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 2주간의 사회적인 거리 두기 많이 지치셨죠? 저도 조금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었는데 어제 또 뉴스에서 추가적인 2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한 뉴스를 저희가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큰 스님과 어제 저녁에 급하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심스럽게 저희는 철저한 개인 위생 수칙을 더 지키는 방향으로 해서 원래 계획대로 내일부터 수련원의 문을 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좀 염려가 되고요. 하지만 철저한 개인 위생을 바탕으로 소독 그리고 또 충분한 거리를 가지고 또 창문을 열고 개방된 그런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수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지만 그래도 또 많이 염려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 호흡기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더 취하도록 하시고요. 또 고령자인 경우에 또 이번 코로나19가 고령자들에게 안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더 휴식을 취하시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조심스럽게 저희가 수련원의 문을 열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여러분께서 철저한 개인 위생을 통해서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곳은 저기 멀리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가 지리산인데요. 순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황제한 휴게소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전망대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순천에 내려와서 오늘 아침 일찍 서울로 다시 저도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철저한 개인 위생을 바탕으로 한 수련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음은 있어도 오시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약도 온라인 개강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간편하게 밴드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이제 함께 이렇게 쌍방으로 할 수 있는 줌이라고 하는 쌍방향 통신을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요. 또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면 이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또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께서도 저 많이 보고 싶겠지만 저도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내일부터 수련원의 문을 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아침 일찍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